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저입니다. 오늘도 마이크로포커스에서 나온 웹 인스펙터, 웹 취약점 자동 스캔 도구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SQL 서버 익스프레스 버전을 또 앞에서 설치를 하게 돼요. 아마대로 이 결과 값들을 SQL 서버를 이용을 해서 그곳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캔을 돌리던 아니면 레포트를 생성을 하던 그런 사인 데이터는 모두 SQL 서버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그 SQL 서버 같은 경우에도 용량을 나중에 좀 걱정을 하셔야겠죠. 지금 약 한 3개 정도 제가 가져왔는데 용량을 보면 한 이 정도 쌓입니다. 물론 이 스캐닝 했던 웹 서비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저장되는 그 공간도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이 웹 인스펙트만 그러지는 않고요. 제 경험상 많은 자동 스캔 도구들이 이렇게 용량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메인 페이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전번에 첫 번째 시간에 보여줬던 것은 이 스타트 베이직 스캔을 한번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결과 값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의 그러한 스캔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스캔 도구들에 대한 차이점들이나 그런 것들은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좀 레포트 기능들을 좀 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실무자로 있었을 때는 이 자동 스캔 도구에서 제일 먼저 좀 봤던 그런 항목 중에 하나는 레포트가 얼마나 좀 잘 나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웹 취약점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 값들에 대해서 요것들이 취약한지 아닌지는 바로 요 화면 쪽에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좀 이제 크리티컬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것들은 이제 조정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익히면서 그 웹에 대한 취약점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웬만큼 이제 웹 해킹이나 그 다음에 취약점 진단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 담당자로 있지만은 또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값들을 그냥 레포트만 이렇게 딱 결과값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모이에키 그 개발자나 아니면은 이제 운영자분들 대상으로 이 결과값들을 준다고 해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이에킹 컨설턴트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이제 고객사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파트너로 그 취약점 분석 도구인 그를 개발한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 라이센스를 제공받아서 모이킹 인력들이 이 결과값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분께서는 그 설명을 듣고 이제 개발자하고 운영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 쪽에서 우리는 이제 레포트, 나중에 이쪽에서도 레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쪽에서 이 레포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로 저는 3개 정도 이렇게 동작을 시켰는데 여기서 제너레이터 그 다음 레포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의 스캔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돌렸던 결과들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몇 개 정도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 스캐닝을 했던 결과 값들을 저는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 레포트 같은 경우 유료 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도구의 차이가 바로 이쪽에서 이제 좀 납니다. 무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 방식들이 좀 한정적으로 제공이 돼요. 뭐 PDF로 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결과 값들을 뭐 요약 정보만 나는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공을 해주거나 그런 기능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값들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티파이에서 나온 이것도 하나의 이제 포티파이의 제품처럼 이렇게 조금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런 결과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요약 정보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각각의 스캔에 대해서 나는 결과값들을 좀 포함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유형들 두 개 정도 유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정보에 대해서 뭐 URL 정보, 예, 크롤링했던 URL 정보까지는 난 포함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개발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참고 정보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도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만 또 표현을 할 것인가, 이 보고서에 또 뺄 건 뺄 것이고 그 다음에 포함할 건 또 포함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 그 취약점, 예, 취약점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했으면은 바로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리퀘스트 정보, 어떤 요청 정보하고 리스판스 정보까지 이렇게 포함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트레이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웹 인스펙터의 좀 장점이라고, 나중에 좀 살펴볼 건데,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URL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블랙박스 형태로 점검하는 것 이외에 에이전트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의 프로그램들이 설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외부 URL 쪽하고 접속한 정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내가 URL 정보에서 점검한 것이 실제 이 안에 있는 이 웹 그 소스코드하고 어디 부분하고 또 매칭이 되는가. 왜냐면은 여기 바깥쪽에서 보는 그런 요청 정보하고 응답 정보로만 그 소스코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이게 우리가 PHP, 뭐 ASP, Java 이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정보까지 같이 매칭을 시켜주면은 소스 코드도 확인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웹 인스펙터는 그런 그 기능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티파이라고 하는 회사 그 제품하고 예전에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하고 같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기능들이 확장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기능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레포트에다가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에다가 이제 뭐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는 여러 가지 개발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들이나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니쉬를 해야겠죠. 그래서 피니쉬를 하면은 이제 보고서가 바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이제 완성이 돼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아래에서는 이제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우리는 요 화면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도 보시면은 제가 편집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생각보다 빨리 보고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볼까요?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보면은 바로 조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시간만 앞에서 좀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약 한 지금 100장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약 한 100장 정도가 생성이 됐어요. 예, 그리고 갑자기 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생성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 1분에서 2분 사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생성이 다 됐습니다. 편집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했던 그 세 개 항목들 있죠. 요약 정보, 그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상세 정보, 그 다음에 이게 개발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약 정보가 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렉토리 인덱스 정보하고 그 다음에 정보들이 노출 페이지 내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취약점에 대한 유형별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PHP 코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개수인 것이고, 요것이 제대로 이제 인증 처리까지 되면은 내부에 있는 것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하겠죠. 이게 내부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회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아니면 특정한 인증을 하고 난 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이제 거기까지 더해지면은 더 많은 페이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취약점 정보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어요. 아까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정보까지 이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취약점에 대해서 여기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다른 취약점들을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취약점별로 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협별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한번 선택을 하면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도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리스팅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내가 접근을 했는데 결과 값들을 보시면은 인덱스오브라는 것이 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뭐 라스트 모디파이 같은 경우나 사이즈 정보, 그 다음에 페어런트 디렉토리 정보나 이런 것들이 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야로 디렉토리 인덱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명확하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레포트 기능들이 바로 이제 유료 도구들의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것을 스캐닝을 하고 난 뒤에 또 모이에킹 컨설턴트는 스캐닝을 하고 난 뒤에 이 솔루션에서 제공해주는 리포터만 요것이 딱 던져준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자분들이 봤을 때 이것을 보고서를 보고 실제 다 하나씩 패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들이 좀 적다는 거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결과값들 레포트를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증적 자료로 남겨 놓는 것이고요. 이게 증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자동 스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전수 진단을 했다. 각각의 페이지 파라미터 값에다가 전수 진단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증적을 남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리자나 운영자들한테 그 결과값들을 내놓을 때는 실제 요것들을 한번 정리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모이킹 관점에서도 취약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패치를 해야 한다 라고 대응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서 레포트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웹 인스펙터의 레포트 기능들을 좀 살펴봤고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씩 기능 보면서 또 다른 사이트도 점검을 하고 레포트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레포트에서 애외 처리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